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0강 2번 들어가겠습니다. 엑서사이즈 2. 자,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what distinguishes recycling까지 전체 절이 주어가 됐어요. 그래서 what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석상 the thing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하면은 무언가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무언 말고. 자, 무언가. 자, distinguishes 구별. 아하, 너 이럴 줄 알았다. 자, 구별 지어주는 것은 recycling의 소재죠. 재활용. 자, 무언가 무엇이 도대체 재활용인지를 구별 지어주는 것은 단수 is. 자, not just 아니고 but just 이런 구조로 썼네요. 자, 나대의 법비 구조예요. A가 아니라 B 강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재활용의 중요성이 아니라, 자, rather, 다소. 자, 다소죠. 자, 다소. 자, is.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자, is는 편리함. 자, 편리함인데, 자, with which. 자,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우리가 where로 해석했을 때 가장 편합니다. 자, 편리함인데, 그곳에서, 자, individual. 개인들. 자, 주어죠. 자, 개인들이 can participate. 자, 참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the visibility 그러면은 시야. 아, 시야인데, 자, 보이는 데죠. 자, 시야인데 of action. 자, 한번 행동에 시야가 보이는 곳. 그래서 자, 저 시야 말고 다른 가시성이라고 바꾸겠죠. 가시성이 좀 더 해석상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과, 자, 가시성인데 행동들은, 자, 어떤 행동이냐면 take and promote common good. 그래서 앞에 나오는 또 액션을 과거분사인 taken이 수식해주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취해지는데 to promote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죠. 자, promote 하기 위해서 증진 정진시키기 위해서, 증진보단 증진이 맞겠죠. 증진시키기 위해서 common good은 공공의 선. 공공의 선이라고 합니까? 원래 선이라는 뜻인데 이익이라고 요약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이 좀 꼬여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재활용을 두드러지게 구별시켜주는 것은, 자, 재활용 중요성이 아니라 다소, 자, 편리함인데 개인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의 편리함과,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가 가시성, 자, visibility인데, 자, 행동이 보여지는, 자, 어떤 행동이냐면은 공공의 선을 증진시키는데 보여지는, 눈에 띄는가 안 띄는가, 이거 두 개. 그래서,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명사 형태 is하고 visibility 두 개를 강조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 너는 아마도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care 신경 쓸 것이다. 자, passionately 하게 신경 쓸 것이다. 동사 수식해주고 있죠. 열정적으로. 자, 신경 쓸 것인데 about the threat 위협 에 대하여, 저 뭐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 아실 거고, 저 그리고 destruction 파괴, 자, 파괴에 대해서 신경 쓰는데 of rainforest는 열대우림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야. 자, 그러나, 자, 너는 can have 가질 수가 없어. 동사 원형. 자, immediate는 즉각적, 즉각적 자, 즉각적인 효과를. 자, only 여기서는 about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뭐뭐에 대하여의 뜻이요. 자, 이러한 문제들이 한 말은 아까 나왔던 글로벌 워밍 1번, 그리고 열대우림의 문제에 대하여, 1번, 2번 문제에 대하여. 자, 그 다음, 자, that is perceptible to yourself or others. 자, 대시 받아주는 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자, effect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만약 problem으로 잡은 뒤에 R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상에서는 즉각적인 효과들은, 자, perceptible에 인지 가능. 자, 인지 가능한 것인데 to 누구에게? 너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 그 다음 the rainforest salvation truck은, 자, salvation은 아, 여기서 보호. 자, 보호는 보호죠. 열대우림의 보호 트럭은 실제 전체 쭉 묶여가고, 트럭이, 자, doesn't make, 자, make a pickup이에요. 자, weekly pickup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주말마다 치우러 오지 않는다. 아, 주말은 아니고 주마다 해야겠네요. 매주 해석상. 자, 매주 치우러 오지 않아, 쓰레기를 가지러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픽업이 여기서는.
자, let alone 여기 외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말할 것도 없이 자 외워줘요. 뒤에 거는 말할 것도 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the clean air truck 그러면 공기 정화 트럭은 말할 것도 없이 아 공기 정화 트럭도 있나 봐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사실상 뭐예요? 이거 쓰레기 주스러 오는 트럭도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자, when the public opinion poll 자, poll은 여기서는 조사 자, 그러면 대중의 의견 조사를 했을 때 자, in 1990년에 자, 이 대중 의견 조사가 자, 1990년에 자, 주어로 여기까지 잡아야 되겠네요. 자, asked 물었을 때 사람들에게 what they had done 자, 그래서 대각으로 쓰는 거 법 주의하시고 무엇을 이 사람들이 이전에 했는지 자, in connection with는 수고로 연관 지어서 자, 뭐라고 해서 environmental problems로 그러면은 환경적 문제들과 연관 지어서 무슨 행동을 해왔는지 물었을 때 여기까지가 웬절이고요. 자, 80에서 85% 사람들이 자, 주어 그냥 자, 대답했어. 또 대선 접속사고요. 이 사람들이나 혹은 그들의 하우스홀드 가정 이 헤드 파티스페이트 대가거죠. 이전에 참가해 왔다고 in various는 다양한 자면은 aspect 측면 다양한 측면에 참가해 왔다고 of recycling 재활용에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자 너 환경에 네가 도움 주는 거 뭐가 있어 합니까? 재활용밖에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재활용밖에 나온 게 없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 왜 사람들이 방법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왜 알고 있는 게 재활용밖에 없으니까 이런 지금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no other significant 여기 나오죠. 자 그리고 드시고 여기서는 다른 어떠한 significant 중요한 자 steps 단계들은 had taken 자 놓으니까 어떠한 다른 중요한 단계도 had taken 취해진 적이 없다. 자 by majority 대다수 자 respondent는 응답자들에 의하여 응답자들은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딴 건 말한 게 없단 말이에요. 자 like은 전치사 뭐처럼이게 뜻이겠죠. 자 the drunk에서 the drunk는 뭐냐면 술 취한 사람이에요. people이죠. 술 취한 사람인데 자 묶여요. 자 looking for his wallet under the lamp post. 자 look for는 우리가 search의 뜻이죠. 시끄러. 자 그래서 search의 뜻으로 자 찾는 사람처럼 그래서 분사구조 능동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지가 찾다의 능동의 뜻이요. 능동. 자 그의 wallet은 지갑을 찾는데 under the lamp post는 램프가 등이고 포스트가 막대기죠.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램프 포스트 가로등 아래 가로등 아래에서 자기 지갑을 찾는 사람처럼 자 우리는 메이 조동사 동사 원형 집중하고 있는데 자 on 어디에? 자 리사이클링에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간 거죠. 자 왜냐하면은 자 이시 말하는 거는 재활용이란 것이 자 where 장소인데 자 the immediate tasks 그러면은 즉각적인 임무들 자 즉각적 in tasks 임무들이 are best 가장 잘 illuminated illuminated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조명이 비춰지다는 거죠. 빛이 가장 비춰지는 자 빛이 가장 비춰지는 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 램프 포스트 이렇게 있으면은 램프 포스트 밑에 밖에 요거밖에 못 보고 여기서 지금 찾고 있는 것처럼 전체 이 큰 시야는 우리가 보지 못한다 놓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재활용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느냐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재활용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런 뜻으로 쓴 겁니다. 사실상 숨은 의미로는 찾으면 재활용 외에도 딴 거를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라는 게 좀 내포된 구조예요. 이거를 그래서 좀 약간 어렵죠.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용의 특징은 주위에 보이는 참여 방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